한번 인사한 번. 내가 제일 알았어. 우리 다들 진짜 순수하다니까. 이미지로는 되게 세가지고 클럽하고 술 마신 거 진짜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다 모이면은 그런 생각을 선물까지. 제가 준비한 컬러링은요 피그나무. 피그나무? 내지 나무요? 물어봤거든요? 그거 정말 스파예요? 이랬는데 주호님이 아니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냥 하 하고 가시는 거 같아요. 왜 아니라는 말을 해주세요. 16기 교육생 이번도 데뷔 준비를 앞두고 이렇게 프로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6기 교육생 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16기 교육생 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16기 교육생 지원입니다. 다들 엄청 떨고 있어요. 혜린님, 오늘 좀 발표할 컬러링이랑 포즈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선 제 컬러링은 스프링 인파니라는 컬러링이고요. 말 그대로 파리의 봄이라는 컬러링입니다. 센강에 깊이 있는 청록색과 유럽풍 건축물에서 착안해온 아이보리 조합으로 파리 특유의 세련되지만 지지지 않는 느낌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컬러링입니다. 포즈는 찐 포즈라고 한쪽으로 무심한 듯 툭 기대고 턱을 쓸어내리는 포즈입니다. 오늘 되게 프렌치 스타일로 준비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포즈 잡아볼게요. 저도 이게 더 좋은데요? 그대로 고개. 좋아요. 정말로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어때요? 친구들 반응이나 혜림님의 친구들 막 너 그럼 유튜브에 나오는 거 아니야? 한번 인사 한 번. 혜림님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또 혜림님 이야기 간단히 해줄까요? 저는 시각 디자인과를 하고 그때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고 사진을 찍어주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졸업을 하는데 딱 그 모습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서 빠르게 이제 진행시켜 이래가지고 아카데미 후다닥 알아보고 바로 등록하고 카메라도 사고. 그럼 아카데미에서 어떤 거 어떤 거 배웠어요, 혜린님은?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카메라 다루는 법이랑 조명 쓰는 법, 아니면 빛 쓰는 법 이런 것부터 해서 보정하는 거나 뭐 프로그램 다루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시 배우는 거. 아 맞아, 막 엄청 잘 놀러 갔잖아. 걸스나잇도 맞아요, 다 같이 16기 결승 다 같이 걸스나잇. 그날 이제 진아님 생일이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날 서프라이즈 축하를 받았는데 본사에서 그 끝나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두 분이 없어진 거예요. 케이크 찾으러 간 사람들이 없어서. 그날 쓸데없는 선물 교환식도 했어. 아 진짜? 공주님 왕관이야. 아, 귀엽다. 예전에 감독님 생일 때 감독님한테도 막 뭐 초보 운전 이런 거 그때 감독님 포도씨를 주고. 우리 다들 진짜 순수하다니까요. 이미지로는 되게 세가지고 클럽하고 술 마신 거 진짜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다 모이면은 선물까지 그런 슬픈 선물까지. 우리는 약간 몸으로 말해요 막 이런 게임. 스케치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웬만한 닌텐도 하면 맞아 닌텐도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저를 찾아와주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기록 남기면서 그 하루가 특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컬러링은 트로피칼 소다라는 컬러링인데요. 톡톡 튀는 생면 음료처럼 경쾌하고 청량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팝한 라임 컬러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오렌지 레드로 포인트를 주어 트렌디함을 더한 컬러링입니다. 준비한 포즈가 쿨 포즈인데요. 한쪽 손을 주머니에 살짝 걸치고 몸을 앞으로 툭 기대는 포즈인데요. 성별에 상관없이 편안하고 캐주얼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포즈입니다.
간만에 아주 진짜 통통 튀는 네. 뭔가 진아라는 캐릭터 생각했을 때는 다방면으로 재능도 있고 엄청 좀 통통 튀는 느낌으로 느껴 웃는 것도 진짜 귀엽잖아요. 웃는 게 귀여워. 코팅 끝 한번 해볼까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 컬러링 막 고민할 때 아 맞아요 어떤 거 가져왔었죠? 저 그때 약간 소금빵 좋아해가지고 소금빵 베이지색 이런 거 베이지색 갈색 이런 거 맞아. 하나랑 쨍한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하나랑 신호등 사탕 같은 이번에 하기로 한 컬러링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가요. 그런데 교육생들 각자 컬러링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획도 여러 가지 가져와서 저랑 같이 디벨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뭔가 팝해야 돼. 팝한 색깔들 이렇게 딱 생각났고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딱 그런 라임, 탄산 막 이런 거를 생각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뭔가 하나 더 껴놓고 싶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 자몽도 넣었어. 자몽. 그래서 아주 이렇게 통통 튀는 트로피카날 느낌으로 성공했어. 진아님은 또 어떻게 이제 시원하다에 네. 들어오게 되셨나요? 졸업하고 뭐 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완벽해야 된다라는 좀 강박이 스스로 있었어가지고 시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면서 하고 싶은 걸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따라간다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아카데미 고민을 그때 딱 본 거예요. 근데 너무 그냥 이거다 싶은 거예요. 모았던 돈으로 카메라 사고 이제 학원 가가지고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진아님 사진은 진짜로 그날 오수장에 올라섰죠? 네. 장아치미로 춤을 추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오수작도 이제 댄서분들 네 맞아요. 그 실제 댄서분들이 네 맞아요 맞아요. 감독님이 네. 보시고서 이거 시원하다 거기 계정에 올리자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먼저 모르겠어요. 우리 미안은 몰랐고 네. 저 그냥 쓰겠다. 제일 잘하는 장르가 뭐였죠? 저요? 저 락킹이랑 너무 잘 어울렸죠. 너무 잘 어울렸어요. 한 번만 보여줘요. 안 돼요! 나중에 영상 나올게요. 나중에 한번 기대할게요. 네.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같이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웃음> 제가 준비한 컬러링은요 무화과 나무라는 뜻의 피그트리라는 컬러링인데요 뉴트한 톤의 그린과 브라운, 핑크 조합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하고 달콤함을 연출할 수 있는 컬러링이고요 보았을 때 무화과가 떠오를 수 있는 컬러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포즈는 슬립 포즈라는 포즈인데요 무화하면서도 약간 아련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포즈고 어깨와 손 라인을 포인트로 줄 수 있는 포즈입니다 조금만 될까? 짧은 미소가 있기는 게 좋아요 시원하다 어떻게 왔는지 한번 소개해 줄까요? 학생 시절에도 그 디지털 카메라 꼭 가져다니고 친구들도 찍어주고 그랬었는데 2010년도 겨울이었나? 그랬는데 생일 기록으로 약간 특별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헤비샘을 그때 처음 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과 제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제일 나다운 모습을 남겨야겠다 하고 갔는데 진짜 너무 그냥 제 자신을 너무 남겨주신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 때 하고 싶었던 사진이 약간 이런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주고 그걸 선물하고 그때부터 시안하게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딱 아카데미가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주말에 아카데미를 가고
다들 그래도 많이 서로 진짜 세 분 다 네.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응. 무엇보다도 지연님은 여기에 또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지연님 작가님. 둘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저희는 대학 동기여가지고 되게 취향이나 관심사 이런 게 되게 겹치는 게 많아서 좀 되게 빠르게 친해지고 맞아. 잘 몰랐어요. 진짜 몰라가지고 지원님 인스타 그냥 봤는데 인형 작가님이랑 그 와인잔을 부딪히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만난 걸 보고 저희 둘이 그래서 지원님 스파이 아니냐고 스파이 아니냐 그냥 물어봤거든요? 너 정말 스파이예요? 지원님이 아니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냥 하 하고 가시는구나 엑스맨이야 우리 둘이 본드로 일하면 혹시 지원이한테 잘못한 거 없나요?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예민하게 제발 대답해주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셋이 한번 그 밥을 먹게 돼가지고 네. 아 근데 제가 이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호피는 4월에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또 날씨 좋은 날, 포근한 날에 만나뵐 수 있으니까 동기들과 함께 잘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